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부산에서는 신청 사업 3건 가운데 한 건이 선정됐습니다. 규모는 8천억 원인데요. 사실 신청된 것 중 가장 규모가 적은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부산 신안과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14.6km 구간에 8,251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신안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겁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신안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 신안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가 기대됐던 사상 해운대 간 대심도 건설 사업. 22.9km 구간에 2조 188억 원 규모인데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부산시는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신속한 민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심도 사업이 획기적으로 도심 교통의 그 정체를 많이 그 개선해 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신청 결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함께 신청한 세 건 중 한 건. 그것도 가장 작은 규모 사업만 선정된 데다 4조 7천억 원 규모를 따낸 경남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등 두 건의 예타 면제를 얻어낸 울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대심도가 민자로 추진돼 가뜩이나 민자 유료 도로가 많은 부산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우려됩니다. 부산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업에 대한 전략이 적절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이곳은 연산동에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 이마트타운 부지입니다. 반경 3km 안에 연제구에만 전통시장 8개와 자영업자들만 3천 명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인접한 수영구와 해운대구까지 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쇼핑몰에는 대형 마트와 식당, 커피숍처럼 각종 생활시설도 포함돼 있는데요. 수년 동안 주변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에는 대형 마트 입점 승인 전에 지자체가 협의회를 열어서 주변 상인들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이 협의회 상인 대표로 참석한 전통시장에 개점 방해 금지를 조건으로 기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송광모 기자의 보도 지금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첫삽을 뜬 연산동 이마트타운. 연제구청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에 따라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논의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협의회 논의가 막 시작한 무렵 영세상인 3천 명을 대표해 참석한 A위원 측에 이마트 돈이 뿌려졌다는 점입니다. A위원이 회장으로 있던 전통시장은 상생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신 이마트타운 개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비밀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시설을 낳고 다 닫아있고 네. 나는 그게 돈 받아가지고 남녀 각지 시장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시설 개선. 위원으로서 대표성을 상실한 셈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첫 회의에서 A위원은 이마트타운 입점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합의서 서약 이후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협의회 투표 결과 단 한 표 차이. 이마트타운 입점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전법적 요건 다 구성돼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반대한다고 대리지가 예전에 들었을 때 저희들 하고 전혀 흥미 없이 당시 법이었어가지고 이 사실을 한 일부 상인들이 구청에 항의했지만 위원 재선임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연제구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만큼 당장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 감사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위원 개인이 아닌 상생을 위해 시장에 기금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기본 구형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동승자에 대한 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말리라는 얘기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형하는 기본 형량을 이전보다 높였습니다. 또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기만 해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차 키 또는 차를 넘겼을 때 자기 차량에 스마트 키를 갖고 조수석에 타서 주치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교대 운전을 하자는 요청에 따라 주치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 범죄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같이 타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등의 사례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유무죄 판결들을 분석을 해서 한 7가지 정도 유죄가 선고됐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강화된 처벌 기준을 일선 경찰에 전파해 모든 음주운전을 엄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작업 인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폐수 처리 업체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포스코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입건했습니다.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하면서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상구의 한 폐수 처리 업체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 사고. 작업자 3명이 숨졌고 한 명이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폐수 처리 업체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지금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문제의 폐수는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된 것. 포스코 기술연구원이 중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독성 폐수를 사고 업체에 맡기면서 황화수소가 포함된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업체 두 곳은 연구원의 폐수 처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사고 책임 유무는 상관없이 이제 수습에 먼저 우리는 중점. 사고 업체 역시 제대로 된 성분 검사 없이 수조에 폐수를 옮겨 담아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준 그것을 여기서도 안이하게 받아가지고 안이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에 향해.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장 A씨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여야 협치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녁 서면의 한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사무처장과 대변인들이 모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신공항과 일자리 문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